제52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3차 재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. 총 9개의 단과대 및 독립학부도 비대위가 구성됐습니다. 김도영 기자입니다. 11월에 있을 제52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4차 재선거 전까지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진행됩니다. 지난달 10일 이 후보자가 없어 총학생회장단 3차 재선거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. 지난 2차 선거는 후보자가 있었지만 투표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. 단과대 및 독립학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올해 단과대 및 독립학부 17곳 중 9곳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됩니다. 비대위 체제는 단과대 학생회장들 중 한 명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어쩔 수 없이 학우들에게 불이익 혹은 총학생회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더불어서 다른 대학들과 연대를 함에 있어서 또 정당성에도 부족하고요. 그런 정당성과 대표성이 좀 많이 결여돼 있다가 문제점이고 총학생회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차기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. KTV 뉴스 김도현입니다.